기도드리겠습니다. 복의 근원 되신 아버지여, 아버지 영광을 위해서 복중에서 야곱을 택하여 이 동서남북을 다 나누어 주시고 천연안식을 이루시고 이 지구를 다 없애버리고 무궁세계 이루시려고 저희들을 이 시대에 선택하여 불러주셨나이다. 가장 부족이 많고 죄가 많은 저희들을 하나님이 고쳐서 동방역사 타자 기계로 쓰려고 불려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 없지만은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승리하셨고 또 승리하심으로 우리 영혼도 육체도 완전한 구원을 얻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복을 받아 자자손손히 누리면서 무궁세계로 갈 것을 믿습니다. 이 시간에 계시록의 말씀을 읽고 들을 때 본문에서 바로 깨닫고 본문대로 순종하는 주의 양들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건속 중에 육체 질병으로 병원에서 가정에서 고통을 받는 종들이 있습니다. 또 노령에 기진맥진하여 육체에 고통을 받는 종들도 있습니다. 주님은 모든 걸 알고 계시오니 고난이 유익이라고 하셨사오니 영적 육적 고난이 유익만 이루어지도록 인도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해결시켜 주시고 아름다운 동방역사에 푸른 새순이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계시록 21장입니다. 1절입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그만 집읍시다. 이제 창조 목적이 오늘 본문 계시록 21장입니다. 제목은 무궁안식입니다. 무궁이란 것은 무궁이란 것은 끝이 없습니다. 끝없는 세상입니다. 굉장히 길다 이 말이에요. 영원한 세상. 그래서 영원 무궁세계라. 그래서 하나님 앞에서 영원토록 함께 살 것인데 창조의 목적을 알아야 결론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1장을 찾읍시다. 하나님이 천지와 만물을 6일 동안 만드셨는데요. 6절 보시면요. 하나님이 가라사대 물 가운데 궁창이 있어. 물이 엄청 많아요. 물통 속에 가운데 궁창을 만들었어요. 그 사람 머리로 잘 이해 안 됩니다. 물통 속에 궁창이 생겼다 그 말아요. 그러면 밑에 물, 위에 물이 나누는 거예요. 어? 이해가 됩니까? 저 우리가 이거 하늘이 첫째 하늘입니다. 근데 계시록 21장은 셋째 하늘입니다. 하늘이 3층이에요. 예? 그러니까 창세기 1장에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셨어요. 둘째 날이에요. 첫째 날은 빛이 있으라. 이 빛이 태양빛이 아니에요. 말씀의 빛, 창조빛, 생명의 빛이라요. 예수가 생명의 빛입니다. 요한복음 1장에 그가 없이는 지은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게 삼위일체가 이 지구를 만드셨는데 우리는 땅에 살잖아요. 여기 바닷속 아니죠? 예? 삼도등이 바닷속이요? 땅 위에요. 땅 위에. 근데 바다도 있죠? 근데 물이 많은 물은 위에 있어요. 그 하늘이 뭐요? 땅에요? 터래요? 퍼렇다. 물 색깔이 퍼렇죠? 요즘은 물 색깔도 검어집니다. 하도 오염이 돼가지고. 궁창이 있는데요. 물과 물로 나뉘게 하리라 하시고 하나님이 궁창을 만드사 궁창 안에의 물과 궁창 위의 물로 나뉘게 하심에 그대로 되니라. 이 지구촌이 스스로 된 게 아니고 하나님이 말씀으로 만드셨다. 믿습니까? 그래서 창조과학이 맞는 거예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울 때는 자연이다. 이 세계는 자연으로 됐다. 자연으로. 자자가 스스로 자자요. 연자가 그러할 연자야. 스스로 그렇게 된 게야. 그건 무식한 소리요. 뭐 스스로 그렇게 돼서 하나님이 창세기를 만드셨는데. 믿어야 돼요? 그럼 만드신 분이 주인이죠. 그분이 이 땅을 통치하는 거예요. 그래 그분이 레위기 25장에 이스라엘 보고 야곱아 너희는 나그네야. 한마디로 우린 뭐요? 나그네죠. 나그네. 나그네 인생길 간다니까요. 나그네는 집이 없죠.
나그네는 집이 없는 사람이 나그네요. 그 우리 집 어디 있어요? 예수님 집이 우리 집이요. 그럼 계시록 11장 15절에 일곱째 나라 그럼 어떻게 돼요? 세상 나라가 우리 주님 나라가 돼. 그게 우리 집이요. 거기가 계시록 시장의 천년왕국이요. 그 천년이 끝나면 이제 무궁세에 가는데 21장에 간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26장 26절 장세기 1장 26절 그 6일 동안 이제 천지만물을 만드셨는데 목적이 뭐냐 이 목적이 하나님 창조 목적이 무엇이냐 이 말이에요. 그게 26절이요. 보세요. 자 우리 같이 읽읍시다. 시작.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창조 목적이 이 땅을 너희들이 다스려 치하라 이 말이에요.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리라 해놓고 이 말씀을 아브라함에게 딱 던져줬어요. 창세기 13장 14절에 아브라함아 나와봐. 너 내가 친구지? 하나님 친구가 아브라함에게 뭐를 주려고 이사를 시켰냐면은 이 동산하고 지구촌을 주려고 이사시켰다. 조금 있으면은 너의 씨가 하늘의 별과 물같이 많아질 것이라고. 하나님은 시간이 없으니까 조금 있으면 그래. 근데 아브라함은 언제쯤 되는데요? 400년이 있어야 된다. 그 400년 갔다 하는데 또 우상숭배 죄를 지니까 또 두드리 패서 바벨론을 70년간 쓰고 돌아온 것이 수르바벨 역사입니다. 이거 무슨 재단이요? 수르바벨은 하나님이 창세전 예정 속에서 예지한 예지 가운데서 알고 계신 가운데서 사람을 통해서 해야 되는데 제일 약하고 부족하고 허물 많고 힘없는 걸 택해서 이왕 힘을 줄 바에는 이왕 건세 줄 바에는 좀 똑똑한 거지만요 하나님 영광이 좋고 영 병신 같은 거지만요 영광이 크단 말이에요. 알았어요? 그 여러분들 이 말씀 깨달아 보니까 사람들 중에 제일 못났어요 제일 잘났어요. 제일 못났지. 그래 못되긴 하잖아. 못났기 때문에. 자 그러면은 이 세상이 우리 눈 깜짝할 우리 시대에 천년시대에 갑니다. 천년시대에 딱 들어가면요 영생입니다. 안 죽습니다. 예? 이방족들 중에서는 많이 죽습니다. 거기에 태어난 사람들요. 그 공입니다. 그 왕족이나 교회 나오는 사람이 5개월에 딱 달라붙어서 흰옷만 갈아입으면요 그 사람은 죽지 않습니다. 근데 이방에서 불신자 중에서 5개월 끝에 주로 소련에서 공산권에서 나온 사람들은 숫자가 많아가지고 그래서 천년시대 번성이 돼요. 그들의 삶은 왕궁도성이 아니고 성 밖에 노비로서 몸종으로 사는데 얼마나 번성이 되는지 막 바다 모래같이 많이 태어나는 거예요. 거긴 병도 없지 마귀도 없지 죄도 없지 먹고 애기만 만드는 거야. 그 애기 만드는 공장이라니까요. 그래서 남자 하나에게 여자 몇 개 준다 했죠? 7개. 네? 그 무슨 뜻입니까? 여기서 생산하라. 별과 모래같이 많이 출생시키라. 그래 그대로 무궁세 가면 좋겠는데 하나님이 7대법에 따라서 시대마다 심판했는데 천년시대 끝에 심판하면 하나님 불의가 되기 때문에 할 수 없이 무적에게 갇혔던 용을 야 용아 왜 몰라요? 아니 6천년 불이 먹었으면 그래도 덜 불이 먹었어요? 야 한 번만 더 불이 먹자. 야, 천년시대 말기에 좀 나와서 이번에는 힘차게 응? 한번 미혹시켜보라고. 알았어요? 그래서 이방족들을 미혹시키니까 얼마나 미혹을 받느냐 하면요 그 미혹받을 이유가 있어요. 왕권의 도성은 맨날 영광만 누리고 찬송 부르는데 이방족은 왕권을 성기거든요. 나는 아침도 절하러 와야 되지. 문안인상 응? 또 젖 따다 바쳐야 되죠. 포도 따다 바쳐야 되죠. 사과도 받다 바쳐야 되죠. 그때 그래도 좋긴 좋았는데 이 미혹하는 사탄이가 와서 고자질하니까 그 말 들으니까 싹 돌아온 거야. 야, 너희가 숫자가 많고 너희가 천년도 생겼으니 야 살아보다 시간 문제야. 해전이 안 되면 있다야. 너희도 안 돼봐. 그래서 교만의 미혹 받아서 돌을 던집니다. 누구를 왕권도성에 막 돌을 던져 막 대적하는 거예요. 마치 모세에게 돌을 던지던 60만 대군 같이 민수기 14장 같이 원망하는 사람들 불평한 사람들을
떨어집니다. 그래서 무궁무진 못 가고 천년 말기에 산채로 유황불벽이 되어서 태워버립니다. 그것이 20장 11절, 7절이 있죠. 7절, 7절, 8절에 천년이 참해. 예? 그 말이고요. 오늘은 여기 무궁세계는 7천년 살던 땅이 없어져요. 예? 우리가 살던 땅의 질이 다 불타고 없어져요. 하나님이 새로 쓸어버려요. 7천년 말기에. 그래서 21장 8천년입니다. 8천년. 무궁세계는 8천년부터 끊임없습니다. 그래, 할례를 아브라함에게 법으로 세웠는데, 할례를 남자가 태어나면 며칠 만에 받느냐? 며칠 만에. 이게 원리예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할례가 참 할례고 아브라함의 할례는 표면적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하나님 영혼이 삭 친구인데 니카나카 할례를 통해서 약속인데 내 아들이 너희 집에 가면은 8일 만에 할례 받고 그 다음에는 부활해가지고 그래 무궁세 갔는데 고린도전서 15장 좀 봅시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입니다. 아담이가 선악과를 먹고 몸이 썩어서 육체 구원이 없어졌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 형상대로 사람을 만든 목적이 뭐냐? 열매입니다. 열매. 이번 태풍에 저번에는 전라도 쪽으로 올라가면서 난리가 났는데 이번에는 경상도 쪽으로 왔단 말이죠. 그래서 뭐 경주 뭐 영천 뭐 안동 뭐 사과가 70% 떨어졌어요. 이번에 안 떨어진 사과는 정말 큰답습니다. 앞으로 이제 추석 때나 가을까지 올라갔는데 안 떨어진 가위는 가책이 있고 사람 같지만은 떨어진 것은요 그 가치 없습니다. 가치 없어. 그래서 싸게 팝니다. 한 상자 만 원씩. 응? 싸게 괜찮아요. 조금 기스 났고 뭐 좀 조금 덜 익어도 맛은 괜찮아. 그거 떨어진 가위 사려서 사요. 안 떨어지고 비싼 거 사지 말고요. 되려 고급 달인데. 고급 고급이요? 이제 우리 앞에 한란이 막 겹겹이 타러 옵니다. 닥쳐옵니다. 이제 떨어질까 안 떨어질 거요. 누구를 떨어지려고 신고 떨어지십니까? 꼭지가 약해 떨어지겠지. 오늘 꼭지 안 나잖아. 꼭지 안 나오면 떨어진 거야. 꼭지가 뭐요? 사과 꼭지, 배 꼭지. 꼭지가 튼튼해야 안 떨어지잖아. 근데 이사 17장 보니까 아로엘이 아람 수야강 아수르가 들어올 때 감람나무 먼 가지 끝에 이삼개 사오개 남다 했어요. 그게 세계적으로 14만 4천 열매입니다. 천열매입니다. 근데 예수님은 부활의 천열매란 말이죠. 그 천열매가 나오니 그 뒤에 줄선 사람이 부활이 되는 거예요. 첫째 부활, 왕권의 부활, 둘째 부활, 생명책에 기록이 되면 둘째 부활에 평신도도 무궁세에 갑니다. 그래서 심판책에 기록된 사람은 못 갑니다. 지옥 가야 됩니다. 그래서 귀신을 쫓아낸다. 손을 드는 게 막 이적이 나타난다. 그거 귀팔이 아닙니다. 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된 귀팔이겠어요. 이름. 자, 20절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 잠자는 자들의 천년들과 되셨도다. 이 비밀을 누가 압니까?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었었다 3일 만에 부활한 것이 성인 줄, 부활의 천년된 줄 세상 사람은 몰라요. 하나님은 아셔. 그러면 시온산에 하나님의 입맞은 종들이 13사도 세게 되는데 그것도 하나님은 아셔. 사람은 모릅니다. 말해도 안 믿습니다. 사람이 낫다 죽는 게 정상적인데 뭘 영생을 하느냐고 안 믿어요. 예수님은 부활했습니다. 아담의 사망이 와서 사망 골짜기에 마지막 아담이 탁 일어났습니다. 시체가. 예? 일어났어요. 그 예수님 부활을 제일 먼저 본 사람이 일곱 귀신 들려들 막달라 마리아가 새벽에 제일 먼저 봤습니다. 꼭지 이제 오네. 꼭지 잘 잡아 떨어져. 그 다음에 21절에 사망이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예? 사망이 누구로 왔다고요? 사람으로. 그 사람 누구요? 아담. 죽은 자의 부활도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두 사람이죠? 한 사람은 죽은 아담, 한 사람은 천열매 아담. 21절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이게 성의 핵심입니다. 구약은 첫 아담이고 신약은 두째 아담입니다.
그 구약은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4절 했죠. 저 사람은 오실래 포상이라. 포상이 뭐예요? 그림자. 23절,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천년의 명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리스도 강림하실 때, 강림이 뭐요? 다시 오신다. 재림이다. 예수님 재림할지 몇십니까? 그 준비하세요, 이게. 뭐라, 안 돌아야 되거든. 졸면 안 되거든요. 졸면 시기 못 갑니다. 예? 그 수탄 신부면 졸는 시기 신부면 맨날 졸면 거북해 들고 다녀. 어? 미국 가다가 뭐 태평양보다 툭 떨어지면 그만 죽을 살아. 어? 그렇게 졸는 신부는 안 된다. 예? 잠을 깨워라. 다 강림하실 때 그부터 자는 임마인자 13만 4천 명이요. 예? 그 후에는 나중이니, 나중은 둘째 부활. 제가 모든 정사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이 마귀 세상의 마귀를 잡고, 예수님의 천년을 통치해서 많은 자녀를 번성시켜서, 따라합시다.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누가요? 누가? 예수님이 이 세상 나라를 하늘의 별과 모래같이 번성시켜서 예수님이 마지막 아담이니까 이 나라를 누구한테 바친다? 아버지께 바친다. 그것이 21장 무궁세계라 그 말이요. 가는 순서가 알았어요? 그럼 고려파에서는 지금 천년하시고 없다고 가르치는데 계속 실장 그건 불태워 있는 필요 없다 이게. 예? 요한계서 20장에 천년한 곡이 6번 나와. 천년 동안 근데 천년이 안 보여. 고려신학교 교수님들이 그래서 평신도 요한계시록 공과책을 만들 때 20장에서 천년하시고 없다 무천년이다 무천년. 예? 그 사람들은 계속 손대면 죄가 됩니다. 지금 장로교 목사님들 천지교 신부들 요한계시록 손대면 죄가 된다니까요. 왜? 예수님이 요한에게 줬지 너한테 준 게 아니야. 지금 천지교 신부나 장로교 목사님은요 사도지 천지가 아니에요. 바울이 베드로 계통이지 요한 계통이 아니에요. 요한에게 내자가 아니라니까요. 그래서 계시록은 내자가 받았으니 해석도 내자가 받아야 돼. 그래서 저를 가르쳐주던 이내자 목사님이 내자야. 사람 다 부인해도 저 충성도 호적 가면요 이내자 호적이 고쳐졌어. 이름이 개명이 됐다니까요. 이내자 호적이 있다니 이내자. 응? 경영하죠? 근데 그 목사님한테 내가 8번째 안수받고 나왔다고 말아요. 예? 난 뭔지도 모르고 그냥 안수 바닥에 받은 것밖에 없어요. 예? 내가 받고 싶어 받은 건 아니고, 어? 무슨 성경에 뭐 있어서 받은 게 아니고, 받고 나니까 성경에 수류밥이 있더라니까요. 확실히 있어요. 그 동방역사는 변론 역사인데, 이사 41장에, 우리 보고요, 야, 겁내지 마. 두하지 마. 내가 있잖아. 내가 너를 택했어, 이제. 너는 아무 걱정해도 안 되고, 내가 다 너를 끌고 갈게. 그래, 따라 몰았고. 그 막이란 놈이 가만두지 않고 밤낮 자서 막 잡아당겨요. 그래서 저는 다리가 찌르지 지경에 지금 잡아당겨가지고. 예? 이거 안 당겨본 사람은 모른다고요. 응? 갈수록 대상이에요, 지금. 예? 성령은 현재 사건입니다. 뭐 말로만 고난이다. 고난 안 하면 거짓말이잖아, 그만. 따라합시다. 고난에 불미해서 택했는데, 고난이 있겠나, 없겠나? 있어요, 없어요? 그럼 지금 있어요? 지금 고난이 없는 사람은요, 집에 가시라니까, 백만 탄 군대가 아니에요, 지금. 여러 가지 고난이 있어요. 막 괴롭혀. 막 식구들이 괴롭혀. 보면 그대로. 아버지가 찔러. 부모가 찔러. 스가랴 13장에. 예? 가정에 난리가 나. 예? 자꾸 사탄에 와서 긁어대. 찔러. 그러니까 다윗의 집도 난리가 났고, 솔로몬 집은 왕창 무너져 버렸어. 왜? 마귀가 힘이 세니까 밀어붙였어. 그러니까 아담 후손들은 선악과 먹고 힘이 없어요. 밀면 밀려가는 거예요. 밀려가. 나라를 바칠 때 몇 년 됐다고요? 7천년 됐단 말이요. 그 다음 본문에 가서요. 1절 다시 봐요. 오 내가 사도행하니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이 처음 하늘이 천년시대 새하늘 새 땅도 만들었어요. 이사 65장 17절에 그쵸? 그게 천년시대 새하늘 새 땅이요. 성경에 새하늘 새 땅이 여기도 나와요. 근데 뭔지 모르면요 똑같은 줄 알아. 아니에요. 아담의 새하늘 새 땅은 창세기 1장이고, 예수님이 다시 와서 천년한 세계는 천년시대 새하늘 새 땅이고, 여기 본문에 나오는 계속 21장의 새하늘은 무궁화식 새 땅이에요, 새하늘. 네? 전에 그 없어졌어요. 그 두 번 없어졌어요, 두 번. 네? 그래서, 고린도 후서 12장 보면 어떤 사람이, 14년 전에 셋째 하늘 갔다 왔다. 하늘 몇 개요? 셋째. 여기 첫째. 그 다음에 이 첫째 올라가면요. 물이 있어요, 물. 저기 물이요.
이 한여 공창, 그래, 물까지 못 가요. 인공성도 물 뚫고 못 가요. 물 밑에만 돌다 봐. 이걸 공창이야, 공창. 응? 궁창, 첫째 하늘. 그 다음, 물 지나면 둘째 하늘. 그러면, 둘째 하늘 가면 그 앞에 생명수 강이 흘러가. 그게 22장 1절이요. 그 다음에 보좌가 그 위에 있어. 그 바울이, 몇째 하늘 갔다 해요? 셋째 하늘에. 참 좋다케 가면 이게 너무 좋다는 거야. 응? 근데 그 사람이 갔다 와서 몇년 만에 입을 열었어요? 14년? 참 무던하다. 우리 같으면 막, 4시간 만에 입을 열겠는데. 그렇잖아요? 사실은, 무궁세계를 말하면요,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안 가봤으니까, 예? 안 가봤으니까, 이해가 안 되잖아요. 남에게 도움이 안 되면 뭘 말합니까? 그래서, 무익하나마, 이렇게 하는 거예요. 아무 유익이 없지만은, 그래도 한번 들어봐. 어떤 사람을 갔다 와서, 내가 한게 아니고, 어떤 사람이, 자기가 어떤 사람이래. 예? 겸손하죠? 여러분 같으면, 내가 갔다 왔는데 말이야, 날 따라와! 그러면, 교주가 될게 있는데, 그렇지 않고, 어떤 사람이 셋째를 갔다 왔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이사야 6장에도 셋째 하늘 하나님을 이사야가 봤다. 그럼 예레미야도 봤다. 에스겔도 봤다. 다 봤다. 사도행전도 계속 사도행전 하늘 본보기를 봤다. 우리는 형님 본걸 대신 봤다. 형님 본걸 옆에서 어깨너머로 들었다. 그럼 우리도 셋째 하늘 다 안다 이게요. 보좌에 하나님 계시죠? 하나님 모양이 무슨 색깔이요? 표고 홍보소. 그 앞에 내 생물 있죠? 또 이처 장독 있죠? 또 만물 있죠? 천사가 있죠? 그 하늘 본보기에다 그래. 그래서 한번 하늘 본보기에서 뭘 하시느냐? 예수님 왕국 건설하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 밤에 여기 왜 왔느냐? 그 나라의 건설을 일하려고 일꾼을 불려왔단 말이에요. 여러분 남의 집에 일하러 가면은 일을 제대로 잘해야 돼요. 가만히 서 있어야 돼요. 네? 가만히 서 있으면 좋겠나? 그래서 열심히 하면은 또 보상을 준대, 보상을. 응? 일한 대로 갚아준대. 그래서 위에 걸 찾아야 되지. 땅에 취직 잘했다고 최신에 가는 게 아니고 셋째 가는 게 아니고 하늘에 취직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이 예지 예정으로 택해서 불러서 일시키고 면류관 시켜주니까 얼마나 고마워. 응? 일도 제대로 못해도 그것도 불쌍해서 더 면류관 주는데 지금 면류관은 찌그러지게 그렇거든요. 면류관에 다 보석 면류관인데 금 면류관, 의의 면류관, 생명의 면류관, 영광의 면류관, 신이라는 면류관, 금 면류관. 자, 2절에요.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이 예루살렘이 성도들입니다. 예수 신부들인데 하늘에서 내려왔다. 하늘에서 하나님이 준비된 종들이란 말이요. 그 예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여기 시리가들은 인물을 감춰하여 다 드러내요. 다 드러낸 게 도깨비 같아. 신부를 꾸몄는데 신부 화장실에서 정말 참 신부 화장실 참 나쁜 사람들이야. 멀쩡한 사람을 아직 산 도깨비 같이 만들면서 눈썹을 두개 붙이고 또 대강 눈썹 옆으로 찢어지게 하고 정말로 신부가 역딴 사람이다. 그래서 돈은 또 억수로 받아. 근데 우리 예수님은 당신의 신부를 그렇게 화장 안 시키고 완전히 지를 듣던 채 가지고 보면 볼수록 예쁘고 또 알아서 보면요 내 신부는 왜 이렇게 예쁜지 모르겠다. 꼭 까만 염소털 갖고 머리털은, 얼굴은 석류 같고 입술은 앵두 같다. 이런 실적인 그 사실을 인간은 다못 깨달아요. 예수님 사랑해야 알지. 3절에,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대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성도들이요. 성도들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과 사람이 합쳐져. 무궁세계. 예?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여러분, 죄인이 하나님께 예배하거든요. 눈물로 회개가 되고, 눈물로 예배가 됩니다. 통곡. 예수님도 이 땅에서 세 번을 우셨는데요. 예? 왜 우셨느냐? 인간들의 죄 때문에 죽음을 보고, 예루살렘이 무너진 걸 보고 우시고, 나사로 무덤에 가서 죽음을 놓고 우시고, 겟세마네 동산 우시고 우는 게 복이에요. 그래서 마태오장에 애통한 자 복이 있나니 제가 위로를 받는다 했어요. 예배는 가슴을 치고 통해야 됩니다. 성가 있죠? 찬송 있죠? 성령이 오소서 애통하며 회개할 마음 충만하게 하소서. 난볼 때가 아니고 나를 살펴서 내 가슴을 치고 회개 안된거 마음이 안 녹아진 거
가마 감동이 안 되는 돌 같은 마음 녹여질 거 아니에요. 그 돌 같은 내 마음 곧 녹여주소서 주의 은혜로. 그 은혜란 것은 내가 거듭나고 새로워져야 돼요. 시간마다 새로워져야 돼요. 속에 눈물이 있어야 돼요. 겉에 눈물은 사기꾼의 눈물이요. 잘 속아요. 속 눈물은 진짜 눈물입니다. 속 눈물. 내가 이렇게 안 되겠다. 날마다 자기를 살피고 부족을 깨달으면 하나님 얼마나 기뻐하시겠어요. 그러나 나는 다 됐다. 너는 내 옆에 오지 말라. 저 뒤에 앉아라. 내가 잘 났다. 그 교만입니다. 쫓겨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눈물이 많이 나야 대선지자 예레미야하고 예루살렘 교회를 살리려고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했어요. 아니 하나님 내 머리통이 눈물통이 되게 해주시고 내 눈이 눈물 그 눈이 되게 해주세요. 그래서 내가 백성을 위해서 좀 시커물었으면 좋겠어요. 그 선지자 마음이 그래요. 여러분 한국교회가 지금 잘못 가고 있습니다. 아시아가 다 흑암에 덮였습니다. 세계가 전부 용역계 가마 감동 거짓평을 따라갑니다. 거짓 127이 나오고 거짓 666이 나오고 거짓 931이 왔습니다. 그래서 교인들이 모르니까 당황하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수를 따면 알고 있습니다. 지금은 전 3년 반이지 후산이 반 아니고 지금은 짐승의 시대가 아닙니다. 흑암 시대입니다. 앞으로 짐승이 푸틴이가 42달 정치합니다. 거기 갈 사람은요 소망 없습니다. 그리 가지 말고 계속 11장에 증거 마치고 주님이 오락하면 올라가야 됩니다. 예? 그 증거한 말씀 무장하세요. 3대 무장을 말씀 무장하셔야 돼요. 예? 오늘 어떤 강도사가 전화가 왔어요. 여자 강도사인데 목사님 저 요한계시록 책을 내가 가서 받아왔습니다. 내가 지나갔는데 어떤 분이 계시록 하기 때문에 내가 일부러 가서 그 책을 받아 읽어보니 문제가 풀렸습니다. 자기가 강남의 큰 교회에 전설이 있었는데 다른 교회로 파송받아 갔는데 이상하게 목회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서 고민하는데 누가 멘토가 없으니까 누구 만난 사람도 없고 이 영계 문제를 이야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계시록 보고 야 이분 만나면 되겠다고 그날까지 전화 왔더라고요. 나 좀 찾아가야 되겠는데요. 아, 답 안 돼요. 전화해요, 전화로.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니, 할렐루야, 됐단 게 이제. 왜? 오늘 천주교나 장로교는 사명이 사도입니다, 사도! 근데 계시록은 사도가 아니에요. 선지자, 이제. 그렇다는 거야, 선지라는 거야. 그 자기도 선지대, 이제는. 네, 계시록 공부하니까 자기도 선지가 됐단 거야. 응? 그래서 자기 집에 가정예배 드리고, 빨리 무장해서 이제 외국에서 오락하면 가야 되는데, 빨리 이 선지자 준비하세요. 이렇게 알았다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가는 길이 율법은 요한까지 끝났다. 세례요한까지. 은혜는 동방까지 끝났다. 이제는 다시 나가야 될 거 아니야. 뭐 영원한 복음 들고 어디까지? 모스크바까지. 응? 모스크바에서 천국 공사는 야야 그거 옛날부터 들은 거냐? 그거 딴 거 옛날부터 딴 거 타고 하면 쫓으려고. 우리는 딴 거 가졌다 뭐냐? 영원한 복음 오락한. 그래서 밤낮으로 증거 찬하고 증거 마치고 그리고 귀신이 와서 야 삶이 끝나시게 건세 주님이 건세를 걷어가면요. 명모처요 그러면 때리면 죽어버리는 거예요. 그래 14만 4천 명 맞아 죽어. 그 하나님이 또 생기 주셔. 그 소원장이 일어나. 그래, 모소가 땅이요. 뒤집어 버려. 여러분, 14만 4천 명이 구름 타고 가는데, 하늘이 하얗게 덮여까지 또 신어지고 가는데, 이 구름대 같이 올라간다, 구름대 같이. 예? 그래서 올라갔다 내려오면은, 짐승 정권 잡고, 안식을 천년 누리고, 그 다음에 21장 무무세 간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눈물이 많이 나야 돼요. 눈물 있어요? 눈물 없어. 그럼 죽이다 말라. 눈물 안 나면은 안양이다 집을 안양이다나 안양 주님은 눈물 본다 눈물 안 나면 영화 배우들처럼 안양 열사나요 우는 장면 가지고 우지 일부러 응응 하면서 그 배우의 직업은요 참 못할 직업이요 웃을 때 웃어야 되지 웃음도 없는데도 울 때 울어야 되지 또 깡패 도둑질 다 해야 되지 그 각본대로 그 우리는 이 성경의 각본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탤런트라니까요 복 받았지요 이렇게 못생기고 탤런트야 원래 못생긴 탤런트가 도둑놈 고수야. 그래서 하나님 고쳐서 그랬대. 네 본질은 똑같다. 사람은 감자 까마에 감자 같고 고구마 까마에 고구마 같어. 무구덩이에 무 같어. 다 똑같어. 아담 후손들 다 제일이다. 근데 누구를 택해서 쓰든지 택함을 받으면 된다 이 말이야. 여러분이 기뻐하고 왜 좋아하느냐면요 선택받다는 거예요.
창세기 25장에 니구가 뱃속에 아들이 둘이 나와요. 큰 놈은 에서고 작은 놈은 야곱이야. 하나님 누굴 택했어요? 못생긴 거, 불쌍한 거, 야곱을 택했어. 야곱아, 이 땅 다 너한테 줄게. 너 할아버지한테 약속했다, 준다고. 네가 받아라. 그럼 형님은 어떻게 형님? 너 형님은 내가 안 택해서 버려서 유기처분해서 그래서 버림받은 사람은 세상만 보고 살고 야곱은 하늘 보고 살아. 그 하나님이 데려가. 야, 이사가자. 야, 너 외갓집 가서 내가 꼭 줄게. 그 외갓집 갔더니 여자가 네 명이 달라붙어. 그 야곱이 참 내 좀 만나 물어봐요. 형님, 어떻게 1대4로 고통스럽게 살았냐고. 야야, 말 또 말아. 여자들 그렇게 생이 많고 내가 막 20년 동안 완전히 말은 힘들다 진짜. 에? 하나님이 무소불능하신데 야곱을 고생 안 시키고 아들 열도 줄 수 없느냐? 없느냐? 있어요? 있어요? 있죠. 아들 열둘은 힘도 안 납니다. 옛날 우리 할머니들 다 아들 열둘 다 낳았어요. 다 10명 이상 낳았어. 부지런히 놓으면 여기 성년도 낳을 수 있어. 그런데 야곱이가 나이를 사랑했는데 일부일체대로 그렇게 애를 놓을 수 있는데 왜 자꾸 여자를 붙여가지고 그 가정 불화를 생기하고 난리를 평양이 많이요. 아브라함도 마찬가지 아니요? 왜 하갈을 취하고 왜 그도라를 취하고 왜 자꾸 여자를 붙여가지고 고생을 하나 이 말이요. 왜? 이 세상 고난에 풀무라. 어쨌든 아들만 먹으면 되잖아요. 아들만 먹으면 되잖아. 응? 여러분도 해를 입고 여자가 해산하는데 용이 앞에서 입을 벌리고 아들만 먹으면 삼키겠대. 그런데 하나님도 빨라가지고 아들을 갑자기 나가서 데려가 버렸어. 그게 용이 못 잡아먹고 화가 났단 말이요. 4절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며 그 눈물이 있는 게 좋은 거요? 없는 게 좋은 거요? 응? 그 눈물 자주 난 사람 손 들어봐. 눈물 자주 난다. 아니, 뭐 구박 받고 돈 없고 서러서 눈물은 아니고 진리를 위해서 눈물을 난 사람. 나라를 위해서, 교회를 위해서, 주님 왕국에서 정말 눈물을 난다. 응? 저는 안 나요? 저는 눈물이 안 나? 그 눈 빼버려. 아, 시드기야가 눈물 나도 눈 뺐다니까요. 시드기야가 눈물이 안 나요. 그래서 눈 뺐어요. 삼손도 눈물이 나서 안 나서 안 났잖아. 그래서 눈 뺐잖아. 응? 사망이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고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라다. 처음 것들이 뭐냐? 천년시대가 다 끝났다. 또 아담에 살던 처음 하늘 그것도 끝나고 6천년 끝나고 7천년도 끝나고 이제 8천년이 됐다. 5절 보좌에 앉으시니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그게 이거는 영체입니다. 영의 세계입니다. 육신 세계가 아닙니다. 7000년까지는 아들 딸 놓고 육신으로 통치하고 먹고 마시고 잠자고 했어요. 예? 근데 21장은 영의 세계예요. 영체는 아직 우리가 몰라요. 안 가봐가지고 예수님이 부활해서요 문 닫아놓고도 들어갔다 나갔다 했어요. 그렇죠? 그게 변화체 영체요. 잡수 수도 있고 안 잡수 수도 있고 만질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보일 수도 있고 안 볼 수도 있고 신령한 몸이에요. 그런 몸으로 영원히 산다는 거예요. 그런 거 화장품도 필요 없어. 뭐 얼굴이 없으니까 그냥 영체 이렇게 뭐 다 얼굴은 누구지 알아보지만은 늙지도 않고 뭐 이빨 뭐 빼지도 않고 이빨도 자 그런 영체가 되면 얼마나 좋겠어요. 응? 먹어도 안 먹어도 배도 안 고프고 응? 신선하면 생수 한잔 먹고 생명을 하겠다면 만년지 살고 화장 필요도 없고 설거지도 필요 없고 빨래도 필요 없고 얼마나 좋아. 빨리 가고 싶죠? 그 빨리 선대 빨리 선대 술을 채워야 가니까. 그래서 이 말은 가라사대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되니 기록하라 하시고 또 내게 말씀하시되 이루었도다. 여기 세 번째입니다. 자 예수님이 나를 천년을 왕국 건설해서 아버지 바치니 아버지가 나를 받아가지고 하신 말씀이 오 내 아들이 가서 진짜다 이러고 왔네 이루었도다. 그 아들이 땅에 와서 십자가 죽으실 때 아버지 앞에서 아버지요 내가 유월절 양 하시랍니다. 네, 정오 14일입니다. 내가 피 흘렸습니다. 내가 죽습니다. 다 이루었더다. 유월절을 제사를 1차로 그런 아버지께 책을 받아왔어요. 계시록 16장 17절에 여섯째 대접 쏟을 때 아마겟도입니다. 그리고 되었다 했어요. 일곱째 대접은 바벨론이 박살납니다. 그 두 번째입니다. 되었다. 뭐가 됐느냐? 재앙 다 끝났다. 심판 다 했단 말이에요. 예? 십자가 죽음도 예수가 심판도 예수가 그 다음 세 번째는 성부께서 이루었더라. 내 아들이 장하다. 내 아들이 이루었다. 근데 그 예수님을 버리고 마귀를 따라가요? 예? 오늘 교회들이 계시록을 버리고
답을 시시 꺼내라. 그래서 천년시대 축복을 못 받습니다. 예수 공도로 무공시대에 가서는요, 면류관도 없고 백성으로 삽니다. 그런 사람 많습니다. 그 두째 부활 받으면요, 면류관이 없어요. 면류관에 첫째 부활이 있습니다. 17절에요. 자, 그 다음에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라. 그 창세기 1장 알파입니다. 여기는 오메가 역사입니다. 내가 생명수 샘물로 목마른 자에게 값없이 주리니. 생명수 샘물. 예수가 생명입니다. 근데 무궁시대 가면은 생명수가 있다 캐요. 여기 있잖아요. 생명수 샘물 있잖아요. 근데 물 없습니다. 이건 생명이 아닙니다. 땅의 물입니다. 육식이 먹었습니다. 여기 무궁세계는 영이 먹습니다. 영이 생명수를 먹습니다. 빨리 가보고 싶죠? 그래서 찬송가 기자 목마른 자들아 다 이리 오라. 이곳에 흐르는 샘이 또다. 힘쓰고 애씀이 없을지라도 마시기 편하고 싶습니다. 내가 혼자 불렀는가? 그런 게 있어요. 찬송가 있죠? 근데 이기는 자는 이것들을 유업으로 얻으려 조건을 이긴다는 겁니다. 근데 인간은 못 이깁니다. 아담도 쓰러졌습니다. 구약시대에 이긴 사람이 한 사람도 없습니다. 다 쓰러졌습니다. 왜요? 예수 오셔야 때문에. 예수 오시기 위해서 쓰러진 것입니다. 예수님이 아담 만들 때 흔들흔들흔들 쓰러지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할 일거리가 생겼다니까요. 지금도 여러분들이 흔들려. 그래서 권세를 줘야 돼. 권세 주려고 이 다림줄을 주신 거예요. 그 다림줄을 통해 권세가 내려와. 전기줄을 통해서 전기 오듯이 이 계시록과 영성을 읽고 틀리면 찾아온 것에 와요. 그럼 언제 쓰냐? 5개월 때 쓰는 거예요. 5개월 때 5달 동안. 노아가 방주 만들었죠? 홍수 때 써요, 홍수 때. 홍수 안 나면 방주 필요 없어요. 여러분, 한란 안 터지면은, 10일 한란 5개월 안 오면요, 계시록 자체가 필요 없습니다. 율법이 끝났기 때문에 복음서가 나온 겁니다. 복음이 끝났기 때문에 영원한 복음이 온 것입니다. 그게 7대 법입니다. 그 때를 따라 살아야 돼요. 어쨌든 연계적으로 맥힌 게 없어야 됩니다. 만족해야 됩니다. 그런데 살아보면요, 막 무너집니다. 막 마귀가 엄청 밀면요, 무너져요. 이 목사님도 몇 번, 쫓겨났고, 자기가 만든 수도원에서 제자들에게 쫓겨나는 거예요. 억울하잖아요. 그런데 마귀가 밀니까 어쩔 수 없이 쫓겨나는 거예요. 그래서 쫓겨났다가 다시 돌아옵니다. 그 쫓겨난 사람이 웃을까요, 울까요? 울지요. 그래서 계룡성 골짜기에서 이렇게 합니다. 하나님, 내게 준 계시록, 내게 준 세일이 이단입니까? 사람들은 날 보고 이단을 갔는데 이단이면 벼락을 치세요. 단판적으로 죽어도 좋다 이게. 그게 하나님이 이단 아니다. 벼락 안 치고요, 세임을 줘요. 그래서 신하가 다 덤벼들어도 내 자를 못 이깁니다. 그래서 14년 동안 증거를 하고 우리를 안수해놓고 가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6장 봐요. 순이라는 사람은 대자 사랑하고 상당히 운운이다 했어요. 그 이목사는 우리 재단을 사랑합니다. 우리 재단을 왜 사랑하느냐? 순의 재단이기 때문에. 순을 낳겠다. 예표의 실에서 순이 났다, 이 말이요. 근데 비밀을 감춰놔서 아무도 몰라요. 아니면요, 여러분 자리 다 뺏깁니다. 예표 시대 부활면서 얼마나 방패한 사람인데 주먹세게 새벽부터 자리 뺏으면 여러분 다 쫓겨나야 돼. 그런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하나님의 눈을 감겨 놨으니 못 보니 안 오지. 그 여러분 그 5층 어디 찾아왔어요, 5층을. 5층 찾기 힘들다. 7층 건물에 5층 찾아왔네. 그런데 8절 보니까요, 이미 선이 그어졌어요. 무궁세계에 못갈 사람 누구냐? 무궁세계에 못갈 사람 누구냐? 천년시대에 못갈 사람 누구냐? 예언 안 하면. 천국 못갈 사람 뭐냐? 예수님 없으면. 예수님 없어서 천국 못 가고. 율법을 버리면 예수를 못 만납니다. 율법을 버리면 예수를 못 만나요. 율법을 줬더니 예수를 죽입니다. 그 예수님이 율법을 뒤집어 버리고 이방에 마귀 생긴 우리를 잘라다가 접어쳤단 말이에요. 예수님 참포도 나무죠? 우리는 돌포도입니다, 돌포도. 돌감나 나무입니다. 그래서 접어쳐 줬습니다. 고맙죠? 고마워요? 얼마나 고마운데? 목숨 바쳐 고맙지. 그럼 새 시대 무궁세계 못 갈 사람 8절입니다.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해도 그 두려워할 게 아닙니다. 이사 40절 8절에 했죠. 아브라함 나의 곧 아담의 자손아 두려워하지 마. 겁내지 마. 내가 너를 참으로 도와줄게. 내 의로운 오른손을 붙잡아줄 테니까 겁먹지 말라는 것이요. 그렇습니까?
그 들어보거든요. 사탄아 물러가라. 41장 8절이다. 그러면 물러갑니다. 이 말씀은요. 마귀 잡는 말씀입니다. 마귀 잡는 무기입니다. 무기. 그렇게 기록되어서 예수님도 기록되어서 세 번이겠습니다. 둘 하는 것은 구원이 없습니다. 근데 야곱도 사명 다 할 때까지는 순간적으로 두려움이 뭡니다. 그렇게 교훈이 야 겁내지 마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원래 두려움이 없는데 두려워하지 말고 하는 게 그 2중 3중 말 쓸데없는 말이잖아요. 마귀는 공포를 줍니다. 우리에게 참소합니다. 아이고 너 같은 것이 무슨 들리면 들림받아 이렇게 참소합니다. 그때 말씀 없으면요 그런 강하고 따라갑니다. 응? 그래 말씀 빨리 마음에 새겨놔야 야 사탄아 네 말 틀렸다. 우리는 지령인데 예, 소마체가 타자키 만난다 하면요 마귀가 아이고 알 거 다 아네 그래 알 거 다 아네 응? 예수님을 대적하던 마귀도 이렇게 했습니다. 누가복음 4장 보니까요 예수씨 내게 절하세요. 나도 이 땅을 법적으로 하나님께 넘겨받은 것입니다. 내가 당신이 만든 흙덩어리 아담에게 내가 선악과를 먹여 가지고 이 땅을 내가 넘겨받았어요. 그게 나도 내한테 전하면은 누구든지 줄려고 하니까 당신 어렵게 십자가 질 거 없어. 내한테 딱 전하면은 이 땅 다 줄게. 당신 왕해. 그렇게 묘시킵니다. 그럼 우리 같으면 그 좋네 진짜. 어? 뭐 3년 전도하고 뭐 십자가 좀 부활할 거 없이 짜람 같다고 이 땅 차지하면 만화가 되잖아요. 어? 근데 그게 성경이 없단 말이에요. 성경이 없다면 그런 말이에요. 성경으로 오신 예수님이 성경으로 걸어갔었는데 여러분도 나머지 이 다시 연의 말씀을 우리가 그걸 걸어갈 말씀이에요. 말로는 무슨 말씀하면서 말씀 오면 그럼 도망가 버려. 예? 그래서 다 떨어집니다. 떨어져서 뭐냐면 다 떨어져서 내려나 한 주먹 까는 거예요. 한 주먹 쓰는 사람이 떨어진 사람들이요. 응? 한 주먹 쓰는 사람이 떨어진다고요. 이런 사람 안 떨어져요. 밀어도 이런 사람 안 떨어집니다. 있는 배들에 이렇게 해서 그 떨어집니다. 똑똑한 사람 떨어집니다. 헛똑똑이. 너 나간 사람 보세요. 다 기도 잘하는 사람들, 말씀 잘하는 사람들, 똑똑한 사람들인데 하나님이 아 가거라. 왜 하나님이 넌 안 되겠다. 너는 나중에 종족 깨라. 여러분 이 일곱 별을 걸머져야 돼요. 응? 예수님이 무슨 죄가 있어서 골고다로 갑니까? 우리 죄짐을 지고 갔다니까 야곱의 죄짐을. 그래서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골고다의 거친 언덕길 지치신 주님의 모습 오 나의 주님 용서하소서 죄인이의 고난 받으셨네 이 세상에 생명 주시길 그렇게도 원하셨던 길 생명 주시려고 주님이 아무 죄도 없는데 우리 죄짐을 지고 가셨다 그 말이에요. 얼마나 돌 던지고 욕하고 희망하고 창피스럽고 망신당하고 공포를 입고 채찍에 맞고 피와 물을 다 쏟아주고 그 예수님이 우리 예수님이다 그 말이에요. 그 여러분 망신당해도 마귀가 막 밀어 붙여도 넘어지고 쓰러져도 가는 것이 선지자에 가는 길이라 그 말이에요. 상처가 나요. 그래서 구약의 족보를 보면은 우리 족보란 말이에요. 그 족보가 마태 1장의 족보를 보면 우리 족보들이요. 정말 창피한 일이 많죠. 그 마귀가 밀면요 안 당할 수가 없어요. 당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런데 멸망받은 사람들은 첫째 두려워하고요. 믿지 않는 사람 믿지 않아. 성령을 안 믿어. 네 잘났다 그래. 성령 안 믿어 막입니다. 예? 성경이 슬프다 아리엘이요 하면 그 길 가야 되지 기쁘다 아리엘 하면 안 된다 이래요. 이사 53장에 그가 찔리면 우리 허물 때문에 그 예수가 상하면 우리 죄악 때문에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었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린다. 우리는 양 같아서 다 제각기로 갔지만은 여호와께서는 우리 무리의 죄악을 그 예수께 담당하시겠다고 그 예수는 알기 때문에 갔단 말이에요. 우리도 민족 살리고 세계 살리려면 마귀가 공사하면 상처가 나야 되는 거예요. 얼굴이 당도가 상해야 되고 잠깐 버림을 당해야 되는 거예요. 버림당하면 그만 갈 거예요. 그래도 갈 거예요. 아 이사 우리 사장 칠적이 있다니까요. 내가 잠시라도 버렸다. 근데 그 버리는 기간이 지나가면 시련 기간이 지나가면 큰 긍휼로 다시를 모은다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재림 임박할 때에 시련의 시기 올 것이니 잠깐의 고난 견디고 나가 승리자 반열 들어보자. 네? 그러면 주님이 우리를 지금
보좌에서 이끌고 있어요. 성령을 보내가지고 그 기록한 말씀이 내가 부딪힐 때에 순종하십니다. 하나님 택한 자는 버릴 수가 없어요. 안 버린다니까요. 버릴 수가 없어요. 우리는 예수를 싫어서 버렸지만 하나님 우리를 안 싫을 때 좋대. 이게 못생기고 말씀 걸어도 좋대. 그 41장에서 나는 싫지 않다는 거죠. 좋대. 좋답니다. 네? 그렇게 예수님께 예쁘게 보여야 되지. 예쁘게 보는 것은 순종이 죄서 다났습니다. 그 다음에 예, 어떤 사람이 무궁무진하게 못 가는 경우 흉악한 자들과 여러분 흉악하지 않아요? 여러분 마음속이 깡패하니요? 막 치고받고 막 뜯어먹고 막 깨물고하나요? 아 딸이 그때요 우리 교회에 할머니 두 분이 있었는데요 한 분은 강건사고 한 분은 박건사야. 아시면 아실 거야. 내가 어디 갔다 오는데 두 분이서 저 노랑진 20평 교회 2층에 있었는데 막 깨물고 막 붙잘고 막 깨물고 막 싸우고 붙었어요. 그 예배당 문 밖에서 그 복도에서 그 작은 사람이 힘세요. 막 손가락 깨물고 피가 쳤잖아요. 그걸 이겼어요. 깨물면 이깁니다. 그래서 성이 강씨입니다. 강씨 손들 강씨 성이 강씨 없어? 어제 안 왔네 강씨사. 강씨가 지금 강한 같아. 막 깨물니까요. 그러면 박카드가 저따 저 답을 놓더라고요. 그 두 분 다 천국 가서 그 싸움 안 됩니다. 여러분 먼 데서도 깨묵니다. 먼 데서도 그러면 죽습니다. 왜 깨묵니까? 만져주고 기도해주고 불쌍히 내게 해야지. 그렇잖아요? 예수만 가져야 되죠. 따라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 1번이랑 5절이에요. 예수의 마음을 가져야 된다. 간용하고 불쌍히 느끼고 7번씩 7번 용서해주고 그 살인자는 안됩니다. 흉악한 사람 안됩니다. 또 행음자 이 행음은 하나님과의 행음입니다. 인간관계 행음은 십자가로 소멸되었습니다. 하나님 관계의 이 십계명이 행음입니다. 1계명 2계명 따라하세요. 간음하는 여자들이요 행음하는 자들이요 말이 잘 안되네. 다시 행음하는 여자들이요 세상과 버린 것이 하나님과 원수인 줄 알지 못하느냐? 야고보 4장 4절 세상과 사랑한다. 세상이 그립다. 세상이 좋다. 만족하다. 하나님하고 간음사가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과 하나님 말씀이 좋아야 되지 세상이 좋으면 안 됩니다. 세상 마음 뺏기면요. 교회 안 나옵니다. 못 나옵니다. 나올 수가 없습니다. 응? 네? 그럼 세상이 좋아요? 예수가 좋아요? 방송됐어. 예수 밖에는 없네. 주 예수보다도 귀한 것은 없네.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네. 그러면 술객들, 점치는 거, 발람같이, 뭐, 항상 계시보고 말이요. 꿈꾸는 사람들, 술객, 또, 우상숭배자들, 이 다블론, 다블시시, KNCC, 큰 교회들, 전부, 뭐 천년시대도 못 가고, 예수님이 피로 사양, 이 사람에서 무궁무진하게 가는데 무궁무진하게 못 갈 사람들은 에세이 계통은 못 갑니다. 가인은 무궁무진하게도 못 갑니다. 자살한사도 못 갑니다. 영이 지옥 갑니다. 둘째 부활에 행위심판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참여하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라. 그러니까 물어봅시다. 첫째 사망은 뭡니까? 첫째 사망 아는 분. 첫째 사망이 뭐예요? 성경적으로 첫째 사망 답을 얘기해. 첫째 사망이 뭐요? 아담의 죽음. 육이 죽는 거. 둘째 사망은 부활해서 영이 죽는 거. 영, 육이 죽어. 지옥 가야 돼, 지옥. 그, 둘째 부활해가지고, 둘째 사망 당한 사람 많아요. 생명체 이름 없으면. 생명체에서는요, 둘째 부활해서 생명체 때문에 천국 가는 거예요. 그래서, 둘째 사망이다. 9절. 그러니까요, 이, 영의 세계를 잘 모르면요, 말하지 마세요. 누가복음 23장 43절에, 십자가 우편 강도가 예수를 십자가에서 찾아보고 죽기 전에 믿습니다. 주여! 아이고, 몰랐습니다. 아, 당신에게 줍니다. 나 좀 생각해 주세요. 평생 도덕사람이 달렸는데, 나 주님 믿습니다. 회개합니다. 주님 나라 임할 때, 나 좀 같이 끼워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 예수님 답이 뭐예요? 답이. 아세요. 오늘! 너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습니다. 낙원에 보자요. 천국이요. 무궁세계요. 낙원. 불교 가면 극락세계, 극락세계. 불교, 부처님도 극락한다 그랬죠. 성경도 극락이 있어요. 10편, 43편, 4절에 따라하세요. 그런 저 내가 하나님의 단에
나가. 나의. 왜 이렇게 소리가 약해요? 뭐 겁먹었어요? 다시. 그런즉 내가 하나님의 반에 나아가 나의 극락의 하나님께 이르리로다. 극락, 극도로 즐거운 것이 극락이요. 낙원, 이 동거 이해가면 낙원동이 낙원동. 그거 가면 즐거운 곳이라 낙원동이. 그래서 이래 동네 이름이 낙원이다. 네? 여 신천지 개천지 가면요 신천지 이렇게 그 사람들은 귀신들이야 신천지라니 우리가 보면 개천지네. 그 이름이요 좀 발음에 달라도 내용은 같아요. 천당이다, 천국이다, 극락이다, 또 낙원이다, 또 무궁세계다, 셋째 하늘이다, 다 똑같은 거예요. 거기는 육체가 못 가요. 영으로 가지, 영체로. 예? 그거 가면 다 보입니다. 그거 가면 지옥도 보입니다. 지옥 불꽃이 보입니다. 그게 예수님하고 예수님이 설교할 때 부자나 서로가 죽었다. 근데 부자는 아브라함 품에 갔다 나고네. 근데 거지가 갔고 나서로가 부자는 지옥에 갔다. 그 지옥에서 보니까 저 건너편에 아브라함이 있는데 거기 자기 집에 대문에 밥을 얻은 거지 나서로가 앉았거든요. 옳다. 백을 좀 써보자. 아브라함이요. 아버지. 난 아버지 아니야. 그 앞에 나서로 나에게 좀 보내가지고 내 지옥에 좀 물 한 꼬부가 없어서 해가 다 타는데 물 한 꼬부 좀 보내주세요. 이렇게 했단 말이죠. 그렇게 아브라함이가 야 너는 세상에서 불이 안 켜있지? 근데 너희 집에서 살던 거지 나서로는 정말 얻어먹고 안 살았나? 너는 세상에서 부자 살았으니까 거기서 좀 해가 말라야 되고 이 나서로는 그 거지 중에서도 예수를 믿었단 말이야. 예수 이름으로. 그래서 낙원에 왔단 말이지. 근데 여기서 갈 수도 없고 거 올 수도 없고 못 간다. 그러니까 부자가 걱정이 되죠. 그래도 부탁합니다. 한 가지만 부탁합니다. 또 뭐 부탁하냐? 지금 저 세상에 내 동생들이 다섯 명이 사는데요. 그놈들도 전부 도둑놈들이요. 나와 같이 예수 안 믿고 부자로 사는데 그놈들 죽어서 여기 안 오게끔 좀 나서로 보내가지고 선교사로 보내세요. 아브라함이가 야 세상에 최 목사도 있고 김 목사도 있고 목사가 많은데 어떻게 전국에서 보좌에서 죽은 나서로 어디 갈 수 있냐? 나서로 집밥 아닌데 못 간다. 그러게 아니 나도 저 땅에 살 때 우리 집에 전도사가 많이 왔었어요. 근데 예수 안 믿었어요. 근데 죽은 놈에 가면 안 믿을까요? 그건 네 생각이지. 따라서 사람 놈의 말도 안 듣는데 죽은 놈의 말 듣겠냐? 그래서 거절하겠다 그 말이죠. 이건 죽고 난 후의 문제입니다. 지금 죽기 전에는 뭐 이런 말 하면요 별로야. 너 안 죽고 와가지고. 근데 사실 성경은 세찬을 가요. 세찬을 무궁세에 갔다고요. 누구 공로로? 예수 공로로. 응? 알았어요? 근데 저는 그걸 느낍니다. 하나님이 나를 왜 택했을까? 그게 이제 좀 알고 싶어. 하나님 왜 나 같은 걸 택했어요? 아무리 생각해도 이해가 안 되는데요. 언제 알려주려고요? 올라오면 알려줄 거예요. 올라오면 알려줄 거예요. 올라오면 지금 알려주면요. 그러면 결말에서 안 된대. 응? 지금은 택했는지 안 택했는지 어떨 땐 긴가민가 해. 저 택했는가? 택했는데 고통이 많은가? 그럼 하나님 한번 시켜볼까요? 와요. 지금 하면 안 될까요? 시켜봐야 돼. 시켜 때가 용이 나올 때 그때 시켜는 것이지. 근데 지금은 감소는 방법 여러 가지요. 막 배통밭에 다이아몬드 있거든요. 내가 보관할 때 이렇게. 뭐, 우리 집에는 뭐 도둑을 안 돕니다. 도둑을 볼 그런 집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혹시 금반지나 무슨 다이아 보석이 있거든요. 내가 가르친 대로 개똥 속에 집어넣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개똥을 가지고 가겠습니까? 개똥을 한 바구니 갖다 놓고 보석을 감춰놓으면요. 마당이나 도도 안 가갑니다. 그런 방법을 가지고 반자락 해서 농장에 또 열쇠 잡은 데 하면 도둑놈 그 1번째 그거 딱 열쇠 소용없어요. 바로 탁 차먹어 열리는 거예요. 그 장을 통 안고 당해요. 장식품이요. 드라이버 들어가면 다 열려요. 예? 맞죠? 그러니까요. 하나님도 지금 우리를 보호해 갔었는데 아주 개똥밭에 묻어놨기 때문에 냄새도 많이 납니다. 말씀도 불입니다. 그러냐? 사람들 몰라보지요. 여기서 막 얼굴이 빛이 나가고요. 막 말씀이 불이 나가면요. 이 서울 사람 다 모인다니까요. 그 우리 이사 가야 돼 또. 하나님이 쓸 때까지는 없는 가지 가만히 감춰 놓는 거예요. 고맙지요. 우리 중에도 모르는 사람 많아요. 에이 저게 무슨 말씀이 봄이라고 대표정이. 우리 예표도 그랬어요. 얼마나 말씀을 그렇게 쫓아냈을까. 여러분 소위 계실받은 그 사람을 쫓아냈다니까 제자들이 얼마나 복귀신을 쫓아냈을까 생각해봐요. 두 번, 세 번 쫓겨. 나도 지금 두 번 쫓겨났거든. 내가 저 74년도 금계교회에서 충청도 옥산면 금계교회에서 집회하는데 연대를 설계했던 농아 120년대를 낮에 하는데
김 목사, 김천범 목사, 장신 목사하고 뒤에 목사를 앉아가지고 나보고, 그 연대는 그 인간의 수완인데 말이야, 김천범 목사가 나보고, 인간의 수완인데 그 왜 자꾸 말합니까? 다 지나간 것을, 그래. 아니, 주님이 재림 때 놓았다 갔다 했는데, 노아가 120년 연대를 알고 판결 쳤는데, 그거 우리 때 아닙니까? 하세요. 그거 하지 마세요, 가야. 하지 말까요? 하지 마요! 잘 됐네. 기도합시다. 마쳤지. 그래서 그날 낮에 한 30분 설교하고, 설교 간단하게 하고 마쳤어요. 그래서 쫓겨났어요. 연대 말한다고. 그래서 그 다음부터 같이 안 모여. 갈라졌다고요. 그 다음에, 지도 나올 때 또 쫓겨났거든요. 성당교회 가가지고, 이상구 성당교회 가가지고. 그런데 그날, 저, 9.23 날 말이죠. 내가 설교할 시간 아니고, 김강구 목사가 할 시간인데, 그분이 아침에 막 보다서 가만 도망가 버렸어요. 그래, 무슨 얘기야? 나보고 하라게, 김 목사가. 당신이 구의사 말을 해서 이게 당신이 구의사 하라고. 알았어요! 그래, 했지. 그런데 그때도 낮인데요. 얼른부터 지대입니다! 딱 때렸단 말이요. 뭐? 아니, 74년도 6월 때부터 왔는데, 뭐 지금도 지대냐고. 아, 본문이 지대야! 그래서 우리는 그렇게 안 보고, 74년 6월 때로 출발해서 구의사 가면, 김일성이 혹 터지고 남북 통일하고 전산용고 그래 배워왔단 말이야 이 목사님한테 그걸 믿고 왔는데 어머니께 그날 아침 보니까 가만 보게 얼굴에 지대를 놓고 복을 주려 했거든 그래서 그래 보면 되겠다 그렇게 사람들이 다 시험에 빠져서 여기 건세의 세이 막 수건에 막 써가지고 다 모였는데 150명 모였는데 여기 빠져서 수건 앞으로 놓고 세이 다 빠졌다 오늘 지대니까 오늘 지대니까 다 터진 거요 그래서 안양에 나하고 목사 한 사람, 전도사 세 사람, 그래서 요시아 집에 모였단 말이요. 세 사람하고 네 사람에서, 네 사람에서, 아, 요시아하고 다섯 사람에서. 확실하죠? 그 비산동에서 12월 달에 물이 없어, 수도가 없어. 그 온갖 셈에 얼음이 붙었는데, 그거 깨가지고 녹아가지고 우리 밥해주고, 참 하지사 고생 많이 했어. 우리 염치도 없고, 그 가난 구두짝 주워 파는 그 집에 붙어가지고, 저녁마다, 성갑으로 밤샘이, 밤샘이. 그 애들은 말이죠. 방이 한 칸인데, 애들은 그때 고 여섯 살, 일곱 여섯 살 그 자리. 땅굴 파고 가다가 막 가만히 해가고 담배 쳐놓고 갖다 놓고 너 여기 있어 죽든지 살든지 우리가 역사한다고 그래서 역사하니까 아, 서울도 집사님 찾아오면서 역사한다고 방이 작은데 돌아서는 다 돌려보냈죠 그래서 한 달 두 달 철학이 돼 철학이 돼 네? 그래서 거기서 순이 나와서 지대를 놓는데 응? 그 성당에 지대 놓고 이렇게 전도사 세 사람이 간다고 하더라고요 우리 사명 끝났다고 그럼 가 그게 한 권장 남았던 거예요 뭐 신기하다고요. 하나님 하신 일이 신기해요. 어? 우리가 먹일 때는 머리를 같이 멋대고 우리 죽음을 같이 운다고 막 악수하게 했거든요. 그건 인간 생각이에요. 하나님 뜻이 달라. 때가 되면 다 가. 아마 때가 되면 좋을 잖아. 저런 것도 자기 마음대로 못해요. 존나 켜도 못 알아들죠. 묶어서 끌려도 몰라요. 어? 그 내가 그랬거든. 졸거든 나가라 했거든. 말도 안 들어. 큰 걱정이에요, 지금. 큰 걱정이라니, 지금. 지금 몇 시인데 전화 말이야, 6시 28분인데. 응? 9절에요. 일곱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일곱 대접입니다. 그럼 16장에 여섯 대접이죠. 응? 그 일곱 대접은 이제, 응? 대접지 않은 마지막 셋째 하란 말이요. 그 천사가 왔어요. 대접을 가지고 뭐라고? 어린 양의 아내를 보여준대.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이 예루살렘이 시온산인데요 순교자 변화성도들 예수 신부들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있음에 그 성의 빛이 지극히 귀한 보석 같고 벽옥 수정같이 맑더라 보석은 다 맑고 깨끗하고 빛이 나고 수정 자수정 뭐 수정 맞죠? 수정이 빛이 통과된다고요. 그 투명이에요. 그 비싸다고요. 수정. 12절 크고 높은 성각이 있고 성각은요. 이걸 생각을 합니다. 내성과 외성이 있잖아요. 안에도 성 중간에도 망대도 있고 군인이 있고 바깥도 성이 있어요. 그 안의 성 바깥 성을 한마디로 성각이라 해요. 전체로. 그러니까 신부들이 사는 무궁세계의 성각이 문이 12개야. 요한이 보니 이 땅의 육신의 눈으로 보니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썼어요. 열두 문이 있어요. 열두 천사가 있고요. 그 문들 위에 이름을 썼으니 이스라엘 자손 열두 지파의 이름들이라 구약이에요. 야곱의 열두 지파 구약이고 그 구약의 사람도 무궁세 간단 말이죠. 아브라함 자손들은 또 동편의 세 문, 북편의 세 문, 남편의 세 문,
서편의 세문이 그 동서남북이 12문이잖아요. 그 성의 성각은 12기초석이니 기초석이 있고 그 위에 어린 양의 12사도에 12이름이 있더라. 12사도. 구약의 12지파. 신약의 12사도. 그 구약의 야곱의 12아들은 예수님의 12제자와 같다고 말이요. 그래서 계시록 7장에 12지파가 나오는데 구약이 아니고 신약의 신령한 선지자들. 12지파. 12사도 개편에서. 그래서 계시록 12장에 12별의 멸류관이 있죠. 사도들 12별의 멸류관. 그래서 거기에 7별이 있잖아요. 내게 말하는 자가 그 성과 그 문들과 성각을 측량하였고 금갈대를 가져왔더라.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길이와 넓이가 같은지라. 네모가 반듯해 정사각형. 그 갈대로 그 성을 측량하니 12,000 스다디온이요. 자, 요한이가 묵시를 보는데 무궁세계에 성도가 한 사람이 사는 집이 그래요. 자, 이사야 54장 11절에는 천년시대 땅에서 우리 보석집에 살아요. 응? 땅에도 왕은 보석집에 살아요. 찾아봐요. 이사야 54장 11절에요. 응? 우리가 천년시대가 살 집이 예언서에 기록됐고요. 무궁세계는 성경 중에 딱 계시록 21장 한 군데 있습니다. 너 공고하며 강풍에 요동하여 안위를 받지 못한 자여, 내가 화려한 채색으로 네 돌 사이에 더하며 청옥으로 네 기초를 쌓으며 홍보 속으로 네 성첩을 지으며 성류 속으로 네 성문을 만들고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이거 왕궁소서입니다. 왕들이 사는 집입니다. 그 왕 하면 좋겠죠? 안 좋아요? 이건 보석집에 사는데 지금은 보석 안지도 구경도 못했는데 집이 번들번들 보석집에 살면 얼마나 기분 좋겠어. 네 지경을 다 보석으로 꾸밀 것이며 네 모든 자녀는, 자녀도 같이 끼워준대. 예? 우리 시골 가면요 암소 사전에 암소 새끼, 암소 사면요 새끼도 따라 끼워와요. 새끼 안 끼우면 새끼 못, 저도 한번 못 살거든. 그게 큰 소 사면은 새끼가 따라와요. 알았어요? 그 여러분도 왕을 왕권이 되면요 자녀들 따라 붙여준대요. 그게 가족권이에요. 자녀권도 자녀. 네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네 자녀는 크게 평강할 것이며 너는 의로 설 것이며 합대가 네게서 멀어질 것이죠. 네가 두려워 아니할 것이며 공포 그것도 너를 가까이 못할 것이다. 그래 이 땅 용의 세계는 공포의 세상. 공포의 대왕이 노스트라다무스가 인간 종말에 불바된다고 헛점을 쳤어요. 지나갔어요. 난리가 났어요. 이 지구는 공포의 대왕이 내려온대. 용이 내려온대요. 그게 이제 후사년 반인데 아무도 못 맞췄어요. 우리는 맞춰놨어요. 소련 군대 움직일 때 후사년 반으로 오는 거예요. 5개월 끝에. 그러면은 이사야가 받은 이 묵시가 땅의 천년왕국입니다. 근데 사도행전이가 받은 21장 묵시는 하늘나라 묵시예요. 그것도 보석집에 살아요. 보석이 좋긴 좋은가 봐. 근데 12,000 스다디오는 길이를 갖춘대요. 이 땅의 킬로미터로 꽂히면요 2200km. 어? 2200km야 이 성의 넓이가 얼마나 길인 길이가. 12,000 스다디오니 2200km의 길이란 거예요. 그게 영체로 사는데 얼마나 세상이 넓겠어요. 이게 이렇게 왕권이 숫자가 많은데 이 지구가 아니고 무궁한 세계 가서 산다. 이 무궁한 세계에서. 또 장가 강가 고가 같더라. 17절. 그 성각을 측량함에 144규빗. 144규빗은 한 65미터 되는데요. 사람의 측량고 천사의 측량이랑 그 성각은 벽옥으로 쌓였고 푸른 옥으로 그 성은 정금인데 맑은 유리 같더라. 그 성의 성각의 기초석은 각색 보석으로 꾸몄는데 첫째 기초석은 벽옥이요 둘째는 남보석이요 셋째는 옥수요 넷째는 녹보석이요 다섯째는 호마노요. 호마노는 금강석입니다. 여섯째는 홍보석이요 일곱째는 황옥이요 여덟째는 녹옥이요 아홉째는 다망옥이요 열째는 비치옥이요 열한째는 청옥이요 열두째는 자정이라. 난 하나도 모르겠대요. 보석 이름을. 혹시 같이 살면서 이런 보석 뭐 비치옥이나 뭐 응? 없어요? 있으면 구경 좀 싶지 마요. 자, 그 열두 문은 열두 진주니 문마다 한 진주요 성의 길은 맑은 유리 같은 정금이더라. 예? 영으로 사니까 거기 농사 다니고 거기 화장실도 없어. 알았어요?
아주 깨끗한 것이요. 이 세상이 아니요. 예수님 하늘 본부패 다시 만들어 새하늘 새 땅을 엄청 크게 만들 거예요. 성 안에 성전을 내가 보지 못하였으니 이 땅에는 교회가 있었잖아. 솔로몬 성전, 피로산 교회, 강약 교회. 그런데 거기는 성전이 없어요. 왜요? 전체가 성전이라. 이는 주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와 및 어린 양이 그 성전이십니다. 그럼 우리도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요, 너희 몸이 하나님의 성전이다. 성신이 계시는 성전이다. 그래서 몸을 더럽히면은 죽인다. 찢어버린다. 불태워버린다. 성령이. 그래야 원죄가 박혔는데 자꾸 죄를 지니까 안 되니까 강제로 원죄를 뽑아버린다. 폐액을 없앤다. 그래서 무궁제가 할 수 있다 이 말이죠. 몸이 죄를 지면 죽여버린다. 그렇게 변화체 된 사람은 책을 맞선다. 책에서 하루에 죄악을 지어야 몸이 안 썩고 변화가 되잖아요. 그 오늘까지 죽은 사람은 원죄 때문에 죽은 거예요. 육이 죽었어요. 그 부활이 되고 우리가 변화되기 때문에 원죄를 뽑아내야 된다고. 그 가는 길이 다릅니다. 그 사도들의 길로 성경 맞추면요 50% 맞습니다. 그 선지 눈으로 봐야 성경이 다 통하게 됩니다. 24절 이는 하나님의 영광이 빛이고 어린 양이 그 등이 되십니다. 예수님은 참 빛이거든요. 만국이 만국 모든 나라가 그 빛 가운데로 다니고 땅의 왕들은 천년시대 왕들이 무궁시대 왕이래요. 응? 땅의 왕들이 자기 영광을 가지고 거리로 들어오리나 그게 신거 마치고 3일만 죽었다 가면 셋의 왕인데 신거를 마치라 했으니 뭘 신거하느냐 다시 예언. 그래서 예언서를 공부를 하셔야 돼요. 자꾸 읽어요. 읽고 들으면은 성령이 와서 우리 입을 쓰시는 거예요. 그 내 입을 빌려주면은 왕이 되고 안 빌려주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읽어 들을 때에 교회 나와야 된다. 이렇게 들으려고 그 집에서도 들어야 돼요. 인터넷으로 못 나오면 들어야 돼요. 읽어 듣는 거는 우리 할 일이고 역사는 하나님 할 일이에요. 우리 역사 안 하면서 하나님과 역사를 하면 하나님 기분 나쁘면 못하겠다. 그 하나님 네 역사를 해라. 네 역사. 우리 세일교회는 주특기가 뭐냐 역사입니다. 역사났다. 역사. 그 막역 끼어들어서 막역사합니다. 기록한 말씀 넘어가면 막역사입니다. 그 진리를 알지니 예수가 진리입니다. 하나님 말씀이 진리입니다. 성령이 진리입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를 주지. 비진리는 억압합니다. 억압. 답답합니까? 포로가 됐습니까? 흑암이 덮였습니까? 진리를 몰라서 그렇습니다.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요한복음 8장 32절 말씀. 그 지금은 영적 싸움입니다. 막 자신이 무너진 것 같습니다. 그 교회도 못 나옵니다. 맥이 빠졌습니다. 정신이 왔다 갔다 합니다, 지금. 그런 사람 있어요. 믿어야 될지 안 믿어야 될지 영적 흑암이 왔다. 이게 실현기간입니다. 모든 종들이 다 그랬어요. 그렇게 인간은 못하지만은 하나님이 예정했기 때문에 예정된 종들은 잡혀가도 찾아온다. 이게요. 삼손이 찾아봤죠. 삼손이 제정신이 아닙니다. 완전히 믿었습니다. 예? 자기 사명 집어던지고 블레셋에 장가가서 거기서 평생 살았고 딴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아니지 이놈아 내가 너를 나시름으로 내가 기름을 부었는데 네가 나를 떠나면 되냐. 네가 고집 부려도 난 힘이 세니까 너를 끌어다가 히브리 11장에 삼손이 일어나오더라고. 나오죠? 안 나와요? 뺍시다. 빼. 삼손이 빼버려. 에이 빼버려. 기분 나빠. 하나님이 꼽아나는 걸 우리가 뺄 수 있나? 다 아시는 사실인데. 그러면 삼손이가 바로 우리 형입니다. 따라합시다. 삼손이는 우리 오빠요. 우리 형님이요. 나도 마귀 붙으면은 별 수 없어. 근데 하나님은 택해놓으면 안 버려. 그게 선택의 구원입니다. 행함으로 아닙니다. 예수 공로를 믿고 예수 권세로 되는 것이지 인간은 아무것도 못합니다. 그래서 53장 성과 불안한 거예요. 나는 할 수가 없어요. 나는 지혜 없어요. 나는 권세도 없어요. 나는 가난해요. 그걸 하나님 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26절에 거기는 밤이 없죠. 성문들을 낮에 도무지 닫지 아니하리니 거기 밤이 없으니까 거기는 밤이 없습니다.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종교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이 만국 영광의 천년시대입니다. 천년시대 왕이 돼야 무궁시대 갈 수 있지. 천년시대 백성이 무궁시대 왕이 될 수 없습니다. 이번 5개월 때 왕권 안아야 되지. 5개월 때 왕권 못 따르면요 영원히 백성입니다. 영원히 백성입니다. 이번 5개월 때 입 맞으면 영원한 왕입니다. 그게 5개월을 잘 생각하시고 5개월의 한란이 우리 앞에 온대도 원수 피해 없도록 완전 역사 합소서. 그래서 예수님이
권세를 받았는데 아버지께로 십상하처에 준다는 것입니다. 근데 예정 속에 주기 때문에요. 자격에서 받는 게 아닙니다. 택한 받으면 줍니다. 근데 마귀가 막 공격하면요. 만지 찌그러집니다. 근데 정말 권세를 못 받은 사람이 권세로 가면요. 세상에 놀라는 거 아닙니까? 지뢰가 타락해 보세요. 응? 그래서 26절에 사람들이 만국의 영광과 존귀를 가지고 그리로 들어오겠고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오지 못하되 오직 어린 양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뿐이라. 생명책이 얼마나 귀하냐 이 말이에요. 예수의 이름, 예수의 생명의 우리를 접붙여줬다는 거죠. 한번 접붙으면 없어지지 않습니다. 그게 영원한 구원입니다. 그래서 나는 공로 없지만은 주의 공로로 되는 것이고 나는 건세여 주의 건세여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용돈 말하라. 어저께 제가 또 전화가 왔어요. 내 잘하는 집사님인데 조금 사람이 말이 둔한데 목사님 나는 목사님을 따라갈 겁니다. 그리고 성가입니다.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용돈 말하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그래 제가 또 영광군인데 그 목사님 우리 교회 목사님이 설교 이상해요. 그 나가지 말까요? 그 벌써 안 나가야 되지. 집에서 테프 들고 예배 드리면 되니까 알았어요. 그래서 자기가 성가 불러놓고는 아멘. 예? 그런 사람끼리 모여가지고 우리가 이제 동방에 산다고요. 예? 알았어요? 아, 나 한 번도 못 봤는데 우리 성가를 혼자서 집에 불러 집에서 불러 저만 저번에 다를 게 아니라 건세가 대단해. 목사님 테프 보내요. 언제 몇 개 남느냐? 아니 보내요. 그래서 내가 보내주고 또 성가도 두 번 보내요. 네, 우리 마누라가 다 불태웠어요. 아이고 마누라 저 용돈 있구나. 그래서 성가를 보내주고 응? 그렇습니다. 그 말씀 드렸습니다. 31장 영생할 그 몸을 받게 되면 십자가 승리로 이로미여 환난의 고통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인도를 받으리라. 안식의 복락을 받게 되면 예언의 말씀이 이로미여 정마의 미혹을 이기고 나가면 주님의 깨우침 받음이라. 영원한 왕권을 받게 되면 충성과 진실을 알아주고 정화의 삼세력 해치고 나가면 철장의 건세를 받음이라. 영광의 기업을 받게 되면 이한 데 따라서 아듬이여 영원히 즐거운 찬송을 부를 것 주님께 영광을 돌림이라. 아멘.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복주신 아버지 이 밤도 무궁한 세계에 가서 하나님 앞에서 영광을 돌리고 영원히 같이 살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모두가 예수님 공로요 건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마귀를 이기고 해방받고 진리로 자유를 얻고 아무 공로 없고 죄만 졌는데 주님이 우리 죄값을 다 담당하시고 단번에 용서하시고 무조건 의롭다 하시고 자녀 건세 주시고 또 아버지께 받은 첫장마다 주어서 이스라엘 열두 지파에 1만 2천 명씩 14만 4천 모아내고 영적으로 또 순결하게 일어나서 왕권을 누리고 이렇게 넓은 무궁세계 집에서 보석집에서 우리가 살게 되었나이다.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천년시대도 보석집에 살고 지금은 학고방에 살지만 우리 주님이 통치할 때는 주님이 신부기 때문에 보석집에 살고
나라를 바칠 때는 아버지 자녀로서 왕권으로 들어가기 때문에 또 넓은 보석집에서 영원히 살게 되었나이다. 너희는 어째서 양식이 아닌 걸 위해서 은을 달아주고 배에 부르지 못하게 수고하느냐? 나를 청종하라. 그리하면 너희 영원히 살이라고 알려줬지만은 많은 사람은 귀가 눈이 있어도 막혔기 때문에 아버지 말씀을 듣지 못하나 저희들은 듣고 왔사오니 긍휼자비를 더욱 베풀어서 감사 찬송하며 마귀가 찔러종해도 우리는 감사총으로 바울같이 범사에 감사하면서 살 수 있는 천년나게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주여 군대 입대하는 청년을 지켜주시고 돌아올 때까지 항상 주님 나귀 밑에 보호하시고 부모님들의 기도로 새 시대까지 보내주시기를 원합니다. 또 11조까지 손길에 복주시고 영화롭게 많은 사람을 돌아오는데 귀하게 쓰임받는 물질이 되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남은 지력 시간도 지켜주시고 항상 이 재단을 위해 기도하는 기둥같은 종들 주여 낙심하지 말고 열심을 다해서 하늘에 상급이 준비되니 보좌를 바라보고 사는 지혜자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